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오라클 프로그래밍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라클 프로그래밍 강좌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표준 언어가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SQL. 이 SQL에 대해서, 즉 SQ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 어떤 시스템에 어떤 그 내용을 갖다 질의를 하는 어떤 그러한 표준 언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SQL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SQ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SQL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SQL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SQL 대신에 이제 SQL 이렇게 이제 SQL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시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SQL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오라클 프로그래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대한 소개 부분이 있을 테고요. 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오라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오라클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하시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치를 통해서 이 SQL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QL을 학습을 하시면서 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본 함수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라클에 대한 기본 함수들, SQL 문장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함수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PL SQL이라는 게 있어요. 이 PL SQL이 무언지 이제 개발자라면 많이 이제 들어봤을 그런 용어인데요. 이 PL SQL이 뭔지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기타 이제 고급 함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해서 오라클을 사용하는 방법, 오라클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접하시는 그런 분들도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오라클 프로그래밍을 이제 제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게 되면 이 앞에 그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로 일단 우리가 분리를 할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자료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관찰하거나 어떤 측정을 통해서 어떤 수집한 어떤 단순한 사실이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실, 어떤 값들, 어떤 통계치 이런 값들이에요. 이러한 그 데이터 자료를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이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유용한 형태로 우리가 그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데이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떤 가공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결과, 어쨌든 새로운 결과를 우리가 어떤 그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그 2013년도 어떤 그 출생률을 조사한 그 통계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생률은 예를 들어서 뭐 3,000명, 예를 들어서 3,000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2014년에는 뭐
2,000명. 출생률이 2,000명이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뭐 아직 지금 올해가 2015년이니까 결과는 안 나왔겠죠. 그럼 2012년도에 출생률은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출생률, 출생수가 되겠죠. 이런 출생수, 이런 단순한 이런 출생수를 갖다가 우리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012년도에 신생아들이 4,000명, 그다음에 3,000명, 2,000명이었다. 이런 건 단순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출생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수치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보를 갖다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 출생률, 그죠? 출생률이 계속해서 이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내놓겠죠. 이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출생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어떠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공 처리를 해서, 그죠? 이러한 수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출생률이 저하가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정보를 갖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어떤 새로운 결과, 그죠? 어떤 새로운 출생률이 저하된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갖다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출생률 저하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어떤 새로운 출산 정책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정보를 얻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어오거나 또는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곳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회사 내에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에 반영을 한다거나 할 때, 뭐 회의를 통해서 반영을 한다거나 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항상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뭐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뭐 생산성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거나 할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조직체에서 여러 운영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저장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그리고 저장한 운영 데이터, 즉 항상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 이런 것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서로 관련된 자료들의 모임, 또는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의 모음,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여러 각도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즉 산재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있어야 한다 라고 볼수 있고, 모든 데이터가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통합된 데이터, 그리고 중복성이 없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은 항상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어떤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디스크나 테이프 등 어떤 컴퓨터가 접근 가능한 어떤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하드디스크에도 이제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형식에 맞춰서 저장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 즉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체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상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회사 내에서는 개개인의 회사원들, 그렇죠? 그 회사원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겠죠. 회사원에 대한 예를 들면 이름부터 나이 그리고 뭐 직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용 데이터. 그래서 한 조직의 여러 운영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면서 이용하는 데이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각각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한 데이터를 갖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왔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존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출발은 파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서 출발했는데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각각의 시스템에서 모두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파일 저장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로 작업한 데이터의 내용을 갖다가 뭘로 저장을 합니까?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파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적 사항들을 갖다가 파일로 저장을 했다면 그 인적 사항을 필요로 하는 여러 부서들에서는 그 파일을 가지고 인적 사항에 필요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갖고 있는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회사에 한 부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인사부가 있고요. 인사부. 그다음에 여기 영업부. 영업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리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대표적인 부서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인사부, 경리과, 그다음에 영업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인사부에서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 신입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갖다 파일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신입사원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그렇죠? 이름, 뭐 나이, 그다음에 연봉, 급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협상을 해서 어떤 새로운 사원을 갖다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각각의 부서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영업부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 영업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나이, 연봉에 대한 연봉은 뭐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갖고 있는 파일을 갖다가 처음에 주겠죠. 그리고 경리과에서도 역시 이 사람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들을 처음에 이렇게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급여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경리과에서는 급여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인사 이때 이 연봉 급여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파일과 현재 인사과에서 갖고 있는 파일 그리고 영업부에서 갖고 있는 파일 전부 다 내용이 또 이제 틀릴 겁니다. 일단 새로운 내용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한 각각 부서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서로 다른 데이터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데서 혼선이 일어나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용 데이터의 어떤 특징 이런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용 데이터로 이렇게 세개 부서가 공용을 하고 있다면 한 부서에서 그 데이터의 내용을 갖다 수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각각의 부서에서도 이 공용 데이터에 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인사과에서 갖고 있는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경리과 영업부에서 갖고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언제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중복성을 갖다 최소화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즉 여러 개 똑같은 데이터를 각각의 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중복성을 갖다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중복성을 줄이게 되면 최소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적 사항에 대한 변화, 뭐 예를 들면 연봉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그 연봉에 대한 정보를 갖다 각각의 부서에서 같은 정보를 갖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부서만 업그레이드된, 그쵸, 업데이트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갖다 가질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그 혼선을 갖다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중복성을 갖다 최소화하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데 모아서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걸 갖다가 DBM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DBMS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파일에 관련한 파일, 이런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단점들, 이러한 단점들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그런 업무의 혼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즉, 한 조직의 응용 시스템들이 여러 이제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 응용 시스템들이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 어떤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다. 즉, 수시적이고 비정형적인 질의에 대하여 실시간 처리로 응답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그 요구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요구를 우리는 질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질의.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직원에 대한 정보, 즉그 직원의 나이를 갖다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직원의 나이를 알아오기 위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 질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어느 부서인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직원의 부서를 알고 싶으면 그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 DBMS에 물어보는 걸 갖다 질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계속적인 변화, 즉 이제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이나 삭제, 갱신 등으로 항상 변하고 그 속에서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앞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개 각각의 부서에서 파일로 그 내용을 갖고 있다면 그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시키게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파일과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갖다 가져와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한 곳의 중앙으로 집중해서 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경력과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돼도 다른 부서에서도 업데이트된 내용을 갖다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 공유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 부서에서만 갖고 있는 파일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동시에 공유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의한 참조 가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의 레코드 위치나 주소가 아닌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내용,
즉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이제 참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데이터가 어떤 그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A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 내용이 이렇게 뚝 컴퓨터에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AA라는 사람의 정보를 갖다 우리가 얻어오기 위해서는 그 AA에 대한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상의 어느 위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AA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예를 들면 이 AA의 직업, 부서명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부서명이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부서명,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를 갖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 상의 어떤 위치값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즉 데이터의 내용,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레코드들은 물리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하고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모든 정보 값들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파일 시스템에서 말하는 레코드. 자,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첨대 개체, entity라고 얘기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유형무형의 정보를 갖다가 entity라고 얘기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의 항목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항목을 갖다가 우리는 ent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의 유형, 속성의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항목의 집합, 개체 occurrence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속성들은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로 칼럼, 근데 항목이라고도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목, 필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학적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이제 릴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릴레이션. 이렇게 이제 학적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학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성명, 그 다음에 학과, 뭐 전화. 즉, 학적 테이블에는 학번과 성명, 학과,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제 학번, 성명, 학과는 하나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속성에 보게 되면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학번이 들어있겠죠. 학생의. 그리고 이름,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들어있겠죠. 이때 가로 부분 있죠. 요걸 갖다가 로우, 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열. 그러면 이 하나의 열에서는 한 학생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한 학생의 정보, 이걸 갖다가 열이라고 하면서 또는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코드.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걸 갖다가 레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레코드라고 한 겁니다. 그럼 앞에서 나온 그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학적 테이블에 봤을 때한 학생이 되는 거죠. 그 학생의 정보를 학과와 전화번호, 그렇죠? 전화번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학생의 학번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요 학번과 성명, 학과, 속성 이런 그 각각의 항목을 갖다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학번만을 갖다 나타낼 때 이것을 우리는 칼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드. 요것도 하나의 성명 이렇게 세로 부분 있죠? 요걸 갖다 칼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드.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는 뭐 개체와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전체를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학적 테이블을 갖다가 하나의 개체라고 얘기도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항목이 되는 겁니다. 큰 항목. 이건 작은 항목이 되는 거죠. 학번, 성명 이런 건다 작은 항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엔티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큰 실제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형무형의 정보 를 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형의 것들을 갖다 이렇게 논리화해서 만든 것을 이제 하나의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는 이렇게 개체와 속성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 각각의 그
개체와 속성을 갖다 구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과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칼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열, 칼럼 그래서 2차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자, 그리고 DBMS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MS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왠지 이제 시스템이라고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기계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DBMS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네,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DBMS 하게 되면 저희가 학습하게 될 오라클. 오라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MSQL. 요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죠. MSQL. 그 다음에 MySQL. 자, 최근에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DBMS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더 있긴 합니다만 가장 대중적인 DB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MSQL, 그 다음에 MySQL. MSQL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MySQL은 최근에는 이제 오라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MySQL. 그래서 오라클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이제 DBMS에서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DBMS에다가 SQL 문을 이용해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이 그걸 다 처리를 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집합을 갖다가 우리는 DBMS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런 DBMS는 데이터베이스 오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뭐 삽입이라든지 삭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삽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에다가 어떤 글쓴 내용을 갖다 수정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삭제하기도 하고, 또는 글을 새롭게 등록을 하기도 하고, 이때 삽입, 삭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DBMS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DBMS는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글쓰기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 응용 프로그램은 DBMS에다가 질의를 하게 되죠. 새롭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DBMS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DBMS 기능이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무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DB 데이터는 실세계를 적용하는 규칙을 항상 만족해야 한다. 즉, 앞에 설명드린 대로 파일에 갖고 있는 그런 단점을 극복을 해서 여러 가지 중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필요한 데이터의 내용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복이 된다면 업데이트 됐을 때 중복된 데이터들이 모두 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 DBMS에서는 어떤 그러한 중복된 내용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 뭐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논리적 독립성, 즉, 한 속성에 가진 변경이 동일한 테이블에서 다른 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한 항목이 여러 그 항목 자체에서만 변경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어떤 다른 그 항목, 다른 속성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논리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 내용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갖다 변경을 한다면 상당히 복잡하겠죠. 데이터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 수정을 해야 된다면 개발자로서는 잘못 만들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에 우리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에는 데이터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든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변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DBMS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참조 무결성과 데이터 무결성. 즉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에 무결성 제약 조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어떤 그런 무결성을 갖다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의 중복이라든지, 그렇죠?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했을 때 항상 그 데이터 값이 일정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예를 드린 대로 인사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경리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틀리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겠죠. 상당히 업무의 혼선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그 데이터의 값은 항상 무결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데이터의 무결성을 갖다가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질의, 즉 사용자는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에게 어떤 데이터를 줘야 할 건지 명령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항상 그 데이터를 갖다 조회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갖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DBMS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과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